각 시군의 지도자들이라고는 해도 사실 경기력 자체는 선수들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뭐 당연히 그렇죠. 때로는 선수 못지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있기도 하죠. 예. 그렇지만 옆에 든든한 내 편이 하나 있다라는 거, 선수들에게 좀 안정감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복싱 경기를 할 때도 1점! 당연히 코치들이 있지만 선수보다 더 잘 경기를 해서 있는 건 아니니까요. 더 많은 경험, 이런 걸 바탕으로 좀 심리적인 안정을 찾게 해주고 다양한 시각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겠죠. 아, 그럼요. 또 바둑이나 뭐 장기 이런 걸 보면은 분수 둘 때 더 잘 보인다, 이런 말이 있죠. 예. 연속 득점 다시 한번 이어갑니다. 아, 거의 코너 쪽까지 돌리면서. 네, 정호석 선수가 이번 그 63회 도민체전에서 네, 상당히 컨디션이 좋았어요. 위원님도 고양시 소속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정호석 선수가 아닌 이민수 위원께서 경기를 펼칠 수도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3점! 제가 개인전에 만약에 출전을 해서 예, 뭐 저 자리에 올라갔다라면 뭐 그럴 수 있었겠죠. 자, 코너를 도는 모습을 보자마자 득점이 됐다라는 걸 거의 확신하는 모습이었죠. 3점! 저도 자신의 감각대로 지금 경기가 예, 잘 풀려나가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원뱅크 넣어치기. 좋습니다. 4점! 지금과 같은 원뱅크 넣어치기는 어떤 그 미묘한 어떤 강약 조절에 의해서 각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적당한 힘을 가했죠. 4점! 느리게 가게 되면 이목적구 안쪽으로 짧게 빠져나가게 되고요. 예. 또 너무 강하게 되면 또 반대쪽으로 벗어나게 되고 그런 배치죠. 연이어서 원뱅크 넣어치기. 넣어치기 하긴 상당히 빨간 공이 쉽지 않은 배치죠. 네. 오우. 아, 지금 절묘합니다, 정말. 네, 거의 뭐 일목적구를 거의 훑고 지나갈 정도로 아주 얇은 두께가 잘 맞았죠. 예. 힘조절이 바로, 예, 정말 와, 대단합니다. 지금 공에서 이제 오죠? 보시다시피 회전을 많이 줬단 말이에요. 예. 저런 공을 회전을 많이 주고 힘을 약하게 해야지만 좀 길게 세워져 올라오게 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는데, 회전을 빼는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요, 제가. 예. 이제 회전을 빼게 되면 각도 맞추기는 몇 배 더 어려워지는 거죠. 3쿠션 이후에 너무 옆으로 가지 말라고 네, 그렇게 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군요. 워낙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네, 멋진 끌어치기입니다. 힘이 네, 있죠. 득점! 또다시 6연속 득점. 아주 어려운 배치였는데 저 공을 아주 힘차게 끌어내면서 마지막에 회전이 거의 다 살아있었다는 얘기죠. 예. 지금 가까이 보면 아마 많이 돌고 있을 거예요, 공이. 끝까지 회전. 네. 그렇죠? 네. 빌리어드스 TV, The Original.